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아늑한 쉼터가 되어온 서울 아지트 버스. 이 운행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돼 가는데요. 코로나19로 버스 운행은 잠시 중단됐지만 사목은 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 제작된 서울 아지트 버스에서 회의가 한창입니다. 가톨릭 청소년 이동 쉼터 서울 아지트 소장 은성재 신부와 활동가들이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중입니다. 그 친구를 사례관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할 때 단순하게 이제 쉼터들이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쉼터들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 아지트 버스가 마지막으로 운행한 건 올해 1월 말. 하지만 버스가 멈췄다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활동까지 중단한 건 아닙니다. 은신부와 활동가들은 버스를 찾아왔던 청소년들을 거꾸로 찾아 나섰습니다. 집중 케어 멘토링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한마디로 워크스루 사목입니다. 현재 17명의 청소년을 챙기고 있는데 학원 등록부터 병원 진료까지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많이 의지를 가지고 발전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이런 삶의 의지를 좀 더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겠다는 용기나 희망 이런 거를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얻기보다는 배우는 게 더, 그러니까 주기보다는 배우는 게 많은 감상인 것 같아요. 은신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직접 버스를 몰고 다니며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동시에 노출된 청소년이 많았습니다. 작년 겨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는 버스에 오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그 동네에 있는 그 내 선후배의 또래 집단이라고 그러죠. 집단의 SNS상 언어폭력과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를 만나서 비공개 신고를 보냈는데 또 보니까 어머님도 또 이렇게 많이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은신부는 자살을 시도한 학생을 돕기 위해 쉼터와 경찰서, 주민센터 등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덕분에 학생의 어머니는 우울증 치료를 시작했고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선도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일은 서울 아지트 버스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한 계기가 됐습니다. 은신부는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희 버스 이동 신도는 민원이 제일 힘들어요. 상가 지역에 가서 차를 대면 장사 안 된다 그러고 주거 지역 쪽 가면 우리 사는 데 와서 시끄럽게 하고 이런 친구를 모아서 불안하게 한다 그러고 한 사람을 키우는 거는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부모로부터 그걸 지원을 못 받았다면 그 부모님만큼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지만 그 비슷하게라도 누군가가 그 마음으로 함께 해줘야 되는데 서울 아지트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뒤에도 아웃리치와 집중 케어 멘토링을 병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촘촘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가는 날이 있고 또 그리고 또 다른 날은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저희는 투웨이로 가는 것이 어쩌면은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길이라 게 아닐까 생각을 서울 아지트 꼭 만나요. CPBC 전은지입니다.